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보르카보나도 다이아몬드를 광학 300만 배 이상으로 보면서 1나노 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희귀한 원소 물질로서 저게 과연 원소 주기표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귀 물질인가는 저희가 이제 기존 광물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이야, 10배로 더 잡아당기니까 이거는 이제 2배 확장을 해서 광학 600만 배. 네, 600만 배는 이거는 뭐 짝퉁 600만 배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뭐큰 의미가 없고, 요게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기적이죠. 원소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저 안을 보면 원자, 소위 양자 역학에서 가설로만 봤던 거를 눈으로 증명해 주는 때가 옵니다. 이게 세계 최초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3월 27일 토요일,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은. 이게 역사적인 날인데, 이거. 이거, 뭘로 감사를 드려야 되나? 내 인생에서 참, 정말 이리 아름다운 걸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조직 구조를 이렇게 세밀하게 안까지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니까. 이건 사실이고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 광협 앵두금 성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